거절하시는 대로 초당적 차원에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게 내일로 다가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우리 회담 과정에 충실하게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 청와대 회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우리가 뭐 얻을 것이 있겠냐, 성과가 있겠냐, 들러리만 서는 것이 아니겠느냐, 뭐 이런 여러 걱정들을 하시고 염려하십니다. 그렇지만 제 관심은 지금 우리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고 경제가 정말 말 없는 폭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로지 국민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돌파구를 마련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. 어려운 회담이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제가 어제 그제도 우리 경제인들 만나서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떠냐,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,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 말씀들을 들었는데 답이 없어요. 경제인들에게 답이 없습니다. 이 정부가 이렇게 답답하게 모든 걸 다 막아놓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로 도모해야 될 일들까지 어떻게 보면 한쪽의 눈으로 그렇게 막아놓고 있으니까 더 나아갈 길들이 없다고들 너무 힘들어들 하셨습니다. 우리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, 아픔들을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정책 전환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촉구하려고 합니다. 그 방향으로 우리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여러 의견들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잘 정리하고 준비해서 이번 회담이 의미가 있는, 정말 내가 여러 번 걱정하고 이야기했던 그냥 만남으로 그치고 들러리만 서는 이런 회담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국정을 회복하는 데 조그만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신각수 대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정인교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 말씀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